시간이 없어, 시간이 부족해 라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그런 육아에 지친 주부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육아를 하는 동안 절대 내 시간이 날수 없으며 진짜 짬짬이 시간을 너무나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자기가 언제 짬짬이 시간들이 나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단한 시간이라도, 두 시간이라도 언제, 어떨 때 내가 그 시간이 나는지를 먼저 적어 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딱세 가지, 세 타임의 시간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가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약간 의지긴 한데 이 시간대에 일어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시간 관리상 가장 이제 30분 또 1시간처럼 활용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아침에 잡생각이 없기 때문에 책 읽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이번 연도 목표를 일주일에 한 권은 책을 꼭 읽자라는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책을 읽으려니까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낮에도 잘안 읽어지고 밤에 아이 재우고 이미 너무 잠이 오고 4 시간대에 잠만 조금 이겨낸다면 책 진짜 30분 읽는 게 거의 1시간 낮에 읽는 거랑 맞먹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 타임이 바로 아이 등원 후 오전 타임입니다. 10시 반에서 12시까지 우선 집안일을 청소 후딱 해놓고 그러고 나서 자리에 앉아요. 이 시간대에는 자기가 적어놓은 목표들 있잖아요. 자기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일들 적은 것 중에서 가장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먼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미 내가 세고 큰 거를 해야지 이루었다는 성취감 때문에 이후의 작업도 조금 압박감도 덜 받고 그 다음에 뭔가를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좀잘 써지더라고요. 성취감 때문인지 몰라도 그래서 오전에 가장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랑 가까워질 수 있게끔 그 중요한 것들을 해주세요. 점심을 먹고 꽤 나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바로 이 타임에는 약간 취미처럼 재밌게 할 만한 것들을 해주세요. 저는 이 시간대에 내가 그냥 평소 일과 포스팅하는 거, 뭐 육아에 대한 포스팅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유튜브를 찍는 거. 사실 부담 없고, 요거를 찍다 보면 어느새 편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또 후딱 잘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쉬는 듯, 일하는 듯, 그 오후 타임, 아이 데리러 가기 전까지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타임이 바로 저 같은 경우는 아이 재우고 밤 11시부터 1시까지더라고요. 이전에 통잠 자기 이전에는 거의 새벽 3, 4시까지도 일했어요. 왜냐면 중간중간 아이가 낮잠을 잘걸 알기 때문에 그때도 낮잠을 자면 되니까 같이.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늦게까지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체력이 좀안 돼서 맥시멈이 1시까지.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전체적인 조명을 좀 어둡게 해서 부은 스탠드로 집중도를 높이면 역시나 글쓰기가 진짜 잘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셀렉을 할수 있는 시간, 안목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시간대에 아무튼 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제 본인이 언제 시간이 비는지 짬짬이 시간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시간대에 각자 내가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 정신이 맑아 있고 시간적 여유가 가장 있는 시간대에 내가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업무를 바로 그 시간대에 넣어주세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적은 노트거든요. 여기는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 시간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거를 뭐 8가지면 8가지씩 적고 시간에 따라서 좀 분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더니 웬만해서는 그날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할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좀더 구체적으로 적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전에는 그냥 뭐 단순히 살 빼기, 다이어트 해야지,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해봐야지, 약간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목표를 잡고 꿈을 설정을 했다면 지금은 목표를 적어놓고 조금 더 구체화시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짬짬이 시간 언제 비는지 보고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뭐 일주일에 한번 해야 될게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도 되는 게 있고, 그렇게 일의 중요도를 나누는 거죠.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랑 가까이 했을 때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니, 30분이 이렇게 길어? 3시간 같이 느껴져. 또는 3시간이 진짜 순식간이다. 벌써 3시간이나 됐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시간 쓰이는 게 너무나 틀리게 느껴지잖아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몸은 피곤하고 분명히 지친데 빨리 잠들고 싶지 않을 때 휴대폰 보면서 인스타 재밌는 영상 보고
카톡 끄적끄적 거리다 보면 어느새 새벽 2, 3시 되는데 사실 그러고 나면 허무할 때가 많더라고요. 아, 이 시간에 차라리 책을 읽었으면 한 권을 다 읽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허무하게 썼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 이 시간에 내가 환경 다큐를 보고 뭐 영화 감상문을 쓴다던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보람차기도 하고 똑같이 새벽 2시가 되더라도 마음적으로 좀 풍요로운 느낌이 들면서 잠이 드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면 결국은 오늘 하루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는 일들이 결국은 내 미래를 만들고 내 이후의 모습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나름 빚이 지고 상황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 되었음에도 이 자리에 나름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내 안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매일매일의 어떤 실행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다 그날그날 클리어 하려고 하고 그 주에 뭘 해야지 다음 주에 뭘 해야지 막 이런 것들을 세우지만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체력이에요. 내 에너지가 안 돼. 이미 오전에 내가 굉장히 뭔가 소모적인 일을 했으면 에너지를 다 써서 오후에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더 이상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시간 관리에 앞서서 체력 관리까지 같이 해주시는 게 진짜 필요하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변수도 많고 아픈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예 하루 일과가 아이한테만 온전히 투자하는 시간도 참 많잖아요. 그 시간도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들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워킹맘들이 성공하고 제2의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정말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좌절하지 않고 빛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내 행동을 봤을 때 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도 희망이 없으면 더 이상 달려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스스로에게 희망이 보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건 진짜 큰 슬픈 일이고 또 표류하는 배와 같은 목적지 없는 표류하는 배와 같은 느낌이 아닐까. 목적지를 향해 배가 이렇게 향해 가듯이 우리네 인생도 우리 운명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짬짬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